파이팅 합시다! 지금 라디오 보이스 들어가셨죠? 지금 추석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문과꽃이 피었습니다는 연중구요로 고객님들께 좋은 상품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. 아, 오늘은요, 괴산의 클래식 노먼이래요. 클래식. 전 사과에 클래식이 묻길래, 어머, 왜? 왜 이랬는데, 클래식 사과집수가요,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더 반가웠던 거는요, 앞에 쭉 있는데, 자랑스럽게 친환경 사과를 준비했다며. 거기도 모자라서 보통 이런 주스를 만드는 사과들, 뭐 과일들 보면요. 좀 외국에서 가져온 사과들이 많아요. 외국에서 가져온 과일들도 많고요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가를 따지다 보면요. 그렇게 내려가는 게 많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사과 100% 국내산 괴산에서 온 친구들입니다. 제가 또 매주 월요일에 떠나는 아름다운 충북 여행! 하면서 또 충청북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MC 아니겠습니까? 괴산을 제가 한 두 번 정도 다녀왔거든요. 굉장히 물이 좋은 곳이에요. 굉장히 물이 좋고 공기 좋고 산 좋은 곳이 괴산인데 그곳의 기운을 쫙 받은 사과. 아무것도 첨가물을 넣지 않았습니다. 100% 첨가물을 넣지 않은 클래식 사과가 준비되어 있으면서 저는 이 사과집을 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필요한 거다라는 느낌이 든 게 제일 먼저 딱 드는 생각. 어머! 이 시간에도 우리 끄아형님, 마포 산타페님, 유후님 들어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워. 어? 이거 왜 이렇게 시원해? 감독님, 우리 이거 냉장고에서 꺼낸 거야? 네. 허, 대박 시원한데? 내가 지금 중간중간에 좀 마셔줘야겠는데? 이 클래식 사과즙 같은 경우는요, 안에 들어간 기본적인 사과가 100% 괴산에서 자란 친환경 사과가 들어가 있다는 점,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았습니다. 괴산에서 가장 신선한 사과를 고객님 집에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우리 예전에 한참 붐불었던 말, 아침에 먹은 사과는 금이다. 뭐 점심에는 반가 해주셨습니다. 자, 어, 장근석이라니! 나 여자예요! 나 여자라고요. 그리고 나, 무궁화하면서 처음으로 모자 이렇게 쓰고 해본다? 그 뒤집어서? 장근석 씨 이쁘니까 인정할게요. 장근석 씨 말고 막 그런 거 있잖아. 한가인 막. 아니면 뭐, 김혜수. 아니면 또 내가 좋아하는 얘는 누가 이쁘다고 생각하니? 송혜교. 나는 여자 연예인 중에 전지현하고 송혜교하고 한가인이 제일 예쁜 것 같아. 감독님은? 송혜교 진짜 예쁜 거 같지? 내가 맨날 우기는 게 있거든. 다른 연예인들은 다 얼굴이 캐림한데 송혜교 씨는 약간 여기 턱이 조금 내려왔다? 좀 얼굴이 좀 내려왔다? 그거 보면 그 점이 송혜교 씨랑 나랑 같다며? 그 점이 송혜교 씨랑 나랑 같다며 막 웃고 있는데 그런 점이 똑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저희 이렇게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고요. 20개 22,000원짜리 10% 할인 19,800원, 40개짜리 38,200원 10% 할인되어 있습니다. 이거 혹시 생방송 특강가요? 아니면 우리 포토쇼핑에도 이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나요?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, 감독님. 거기다 무료 배송으로 하고 있고요. 사과는요, 미인을 만들어준다고 하잖아요. 아침에 먹으면 금인 게 그렇게 위에도 좋고요. 장활동이 엄청나게 해서 변비에도 너무 좋대요. 내가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추석 때 너무 더부룩하셨죠? 추석 때 더부룩하게 안 먹은 사람이 없을걸? 아침에 내가 뉴스를 봤는데 기사에 그런 게 났더라. 설 음식과 추석 음식 칼로리를 대결했을 때 나는 비슷비슷할 줄 알았거든요. 제사 음식이 똑같잖아. 근데 다른 건 뭐 송편이랑 만두 이렇게 대결이 되는데 추석이 이겼어. 총 칼로리를 따졌을 때 추석이 칼로리가 더 높다라고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 지금 나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고객님들 아니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이 속이 더부룩함 3일 내에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. 그럴 때 천연 소화제 사과즙 한 잔 해주시는 거 어떨까요? 괴산에서 왔다니까요. 괴산. 우리 충청북도 괴산에서 자란 친환경의 사과즙. 말 다 했지.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서 한 잔 꿀꺽 하면은 기름기, 느끼했던 것까지 싹 내려가겠다. 그리고 평상시에는요, 아침에 사과 한쪽 먹기 시간 힘들잖아요. 요즘. 괜찮습니다. 이렇게 저희가 또 마이크 테스트를 하네요. 저희 보면요, 사과즙이 요즘 커피숍, 그 땡땡병 있지, 거기 가면은 사과를 이렇게 하나 포장해서 팔더라고. 사과가 몸 보면 좋다는 거 아니까. 어, 저 혜린이에요! 성살님, 저 혜린이 맞아요. 왜요? 저 철엄님 아니에요. 혜린이다. 혜린이를 어떻게 철엄씨 걸로 올라가 있나 보다. 그거 바꿀 수 있는데?